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은 1절로 6절 그리고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설교가 예수님의 한편의 종합설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생각하고 일정한 흐름이 있음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좋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제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런 질서와 문화와 법칙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그 질서와 법칙과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은 이제 회개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 질서와 문화와 법칙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화와 법칙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회개하고 천국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장 첫 번째 부분에서 팔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품성, 그들의 인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격리돼서 따로 존재하므로 그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중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소금과 빛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두 시간을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런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선한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어적인 표현을 따라가면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이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표준, 이 종교적인 표준을 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율법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그 문자적으로만 내가 지켰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것만 잘 지키면은 충분하다라고 저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마음,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율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어놓으신 그 정신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족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족했다고 느끼셨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여, 이 율법을 지킬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바로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가 삼합구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교훈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율법 교훈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율법에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라고 율법 조항을 먼저 언급하신 후에 두 번째 예수님의 진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키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이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겨놓으신 그 정신대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처방. 여기서 율법 조항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잘못 왜곡되어 있는 것을 진단하시고 세 번째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처방을 말씀하셨다. 이런 삼합구조로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슷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 생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건에 해당하는 실행도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 이런 경건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단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는 그런 경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느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경건 생활과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오늘 메시지를 한번 종합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합구조로 이해하면 좋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에 관해서 율법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하나님 백성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 유대 문화의 배경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좀 남겨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일정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율법을 실행을 했고 금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율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주 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그런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라고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경건 생활이 만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태로 그 경건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경건 생활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 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자,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5장 한 장만 넘겨주셔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말라는 겁니까? 5장 16절에는 분명히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6장 1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가르침을 F.F. 브루스라는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예.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법칙을, 그 문화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감추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언제 감추고 싶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신앙 양심에 꺼리 끼는 그런 일거리가 들어왔을 때 내 정체성을 좀 감추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함으로 잘 보이고 싶은데 주일을 그래서 포기해야 될 때, 그래서 이번 주일은 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좀 감추고 싶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수해주고 싶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좀 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숨기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바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경건하다. 나의 도덕성은 너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을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런 경건성을 인정받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너희들이 그 의로운 행실을 사람들 앞에 감추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춰야 할 때가 있고 나타내 보여야 할 때가 있음을 잘 구분해야 하지만 이 두 경우를 종합할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금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오히려 감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리고 2절 말씀도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계속 보면은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상.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인 이 상. 근데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나와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습니다. 아까 2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예. 여기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상이 나오는데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그 승리의 대가로 어떤 상을 받는다거나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가운데서 상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언뜻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은 우리를 참 뿌듯하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우리를 많이 이렇게 높여주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그런 그룹에 속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상위권에 속하길 원하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경우가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상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제, 기도, 뭐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어떤 상은 나를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운동 경기에서 받는 그러한 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뿌듯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어떤 정치인이나 뭐 어떤 돈이 많은 그런 재벌이나 뭐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뭐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수준 높게 생각하고 더 우러러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성취를 세상적인 성취를 했기 때문에 받는 상보다 그런 나의 어떤 경건성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뿌듯함을 그렇게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트로피나 이런 걸 받는 건 아니지만 아, 저 형제님은 하루에 기도를 다 5시간이나 한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뭐 저 장회님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는지 정말로 저 사랑이 정말로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 저분은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금식하고 오시는데 저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지 아 정말로 무슨 큰 계시를 받은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뭔가 칭찬 인정받는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실제로 뭔가 상금을 받고 트로피를 받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나의 뭔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상은 뭔가 이렇게 공개적이고 뭔가 경쟁적인 그런 상황에서 받는 상을 받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바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에 해당하는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받는 동일한 개념의 상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도 뭔가 우리의 어떤 허영을 채우고 우리를 뿌듯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굳이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세상에서 그렇게 뿌듯하게 만들고 나를 높여주는 그런 상을 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그런 종류의 상이라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그렇게 막 쫓아가고 추구하고 하는 건 너무 물질적이지 않을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족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그런 생각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섬길래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기쁨을 빼앗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심각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내가 그냥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실 테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기를 추구해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전혀 상주실 수 없는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상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상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어떤 다른 성도와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보상은 굉장히 본질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트로피 예를 들어서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시죠.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있는데 그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우승팀이 월드컵을 들어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들어올린 월드컵이 그 최강팀의 그 본질적인 승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금덩어리가 그 4년 동안 노력한 그 최강팀의 그 본질적인 그 승리를 대변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은 아주 본질적인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무슨 뜻이냐면 자 구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이분은 구제왕이다 기부왕이다 해가지고 어떤 상패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상패가 그 성도의 그 구제하는 그 활동에 아주 본질적인 보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성도가 구제함을 통해서 정말로 핍절한 그런 어떤 분이 그 공급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보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상은 바로 그 경건 활동의 그 본질적인 결과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뿌듯하게 만들고 좀 보람되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만 하는 그 경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본질적이고 우리를 높게 교만하게만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무런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현을 동원해서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부는 게 나옵니다. 나팔. 이 구제를 할 때 나팔을 왜 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유대 문화에서 구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떤 기부금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금액의 그런 기부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를 알리고 구제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 경우는 아마도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할 때 동기가 뭐냐면 내가 이 기부를 함으로써 나팔을 불리게 되는 상황을 그것이 만족스러워서 그거를 위해서 기부하는 구제하는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상황에서는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이 큰 거리 어귀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성전까지 다다르지도 못하고 그 큰 거리에서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됩니까? 아, 저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성전 그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고 있네. 얼마나 기도를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할까.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뒤에 16절 이후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머리를 막 산발로 만들고 해가지고 아 얼마나 금식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제대로 했으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다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공연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도 마찬가지로 이 극장에서 공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지금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배우가 아 저 배우 참 연기 잘한다 그런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성향이나 인격이나 이런 건 완전히 감추고 그 극중의 인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해 내는 것을 그 배우가 참 연기 잘한다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또 살펴보면은 이 상거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남김없이 다 받았다. 그래서 영수증까지 끊어주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받을 걸 다 받고 영수증까지 끊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홀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큐티하는 내가 혼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경건 생활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은연 중에 나는 나의 경건을 뽐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기도말 속에서 나의 경건을 뽐내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간증이라는 이유로 나의 이런 경건 활동이 뽐내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뭔가 교제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나의 경건 생활을 뽐내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은밀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경건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은밀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완전하게 은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경건 활동을 완전하게 은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나의 관객을 아까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의 관객을 제대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관객을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경건 활동이 오히려 나를 그런 음흉하고 그런 은밀한 죄 가운데 빠뜨리는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계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의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의 경건 생활이 정말로 정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이런 경건 활동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보상이 더 나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더 낮게 생각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더 낮게 생각할 것인가. 이 잠언 19장 17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은밀하게 돕는 것은 아, 이 천지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충분하신 분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꾸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은밀하게 돕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떼먹으실 수는 없으실 거고 갚아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은밀한 경건 생활에 반드시 갚음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외식하는 죄, 이 음흉하고 정말로 저희가 은밀히 감춰져 있는 이 더러운 죄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품이 충분한 저희들의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